표로 공기가 나온 건 비음이 섞인 거고 비강은 공명이니까 공기가 치고 내려온 거죠 이분 다시. 하나만 조심해줬으면 하는 게 목을 과하게 갑자기 잡는 분들 쪽으로 네. 갈 때 얘를 놓쳐버리는 이렇게. 성아 가요. 와. 오 약간 혁이 형 같았어. 와. 이혁 형 약간. 혁이 형이랑 요즘 자주 만나나요? 심심함을 만나죠. 그죠. 네. 가끔 술 먹고 또 이제 락커들끼리 끈적한 얘기. 오늘은 닭갈비 먹을래? 뭐 준비해 오신 거? 비강? 비강. 비강에 대해서 뭐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요? 비강을 잘 쓰자를 하고 싶어서. 안 써도 할 수 있지만 쓰자. 아 그쵸. 그러니까 비강을 잘 쓰자라고 말한다면은 구강 공명보다 이제 비율을 최대한 맞추자라는 얘기겠죠. 비강을 쓴다라는 게 두 부류가 있잖아요. 이 구강 입천장벽 비강. 구강이 울림으로 인해서 얘도 같이 울려를 비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영국에 내려가서 호흡이 비강을 타서 아아아가 아니라 아를 이게 비강이죠. 비강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비강이에요. 해 보세요. 방금 그 소리 똑같이 계속 해요. 잠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제가 방금 모네님 코를 잡았어요. 막았어요. 코로 공기가 나온 건 비음이 섞인 거고 비강은 공명이니까 공기가 치고 내려온 거죠 이분 다시.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비음이 강박증이 있어야 될까. 비음을 없애야 된다. 없애는 건 아니지. 비음은 음색이라 필요하지. 근데 지금은 비강이란 공명을 말하는 거니까 비음과 비강은 다르다는 거지. 근데 방금은 공명을 잘 썼기 때문에 아까 맞아요 이게 비강이에요 하고 제가 실험삼아 코를 막아봤는데도 네. 똑같은 진동이 느껴지고 있어서 네. 잘 썼다. 굿. 이게 고음으로 갈 때 아 해서 뭐 저음부터 이렇게 쫙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두꺼운 성대에서 알아서 얇게 잘 변하지만 아가 되지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걸 따라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갈 때 아직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가 세지다가 힘이 좀 풀리면서 바로 얇아지고 조여서 아로 가니까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하로 접근하면은 더 편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접근할 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공기를 뱉어주는 속도가 점점 늘어야 돼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비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추럴하게 놓고 없다라고 볼게요. 우리 말은 안녕하세요 그냥 입에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연히 공기는 여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변해요. 여러분 원러브 아시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딱 핸드폰 켜고 본인 녹음해보세요. 준비됐나요? 해보세요. 꼭 녹화를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보세요. 기다려.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핸드폰 너무 키고 아, 미안. 미안. 그러네. 이거 보고 똑같이 잠깐 영상 끄고 보세요. 다시네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 그냥 해볼게요. 다시네 여러분도 녹화하고 이거 확인해보세요. 확인했나요? 그러고 나서 들어보면 어떠냐면은 진동이 이렇게 바뀐 걸 느껴요. 다시네 음이 높아질수록 성대가 늘어나든지 몸도 수축해주면서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비강 뭐 얘기하실 거 있나요? 비강? 저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톤변화에 대한 차이가 맞아요. 없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시 내게 가는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얘 소리 들으면 어때요? 실제로 굉장히 뒤에서 냈거든요? 뒤에서 냈는데 얘가 걸려있어. 다시 내게 돌아와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개 이렇게 같이 공존하네요. 같았어. 후에 하나만 조심해줬으면 하는 게 목을 과하게 갑자기 잡는 분들 쪽으로 갈 때 얘를 놓쳐버리는 케이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얇게 간 다음에 수축해서 공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톤을 유지하려고 뭔가 이거를 들어가서 못 넘어가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강에서 제일 큰 문제점 두 개야. 하나는 성대를 연다. 하나 성대를 너무 닫는다. 다시 내게 로 가거나 개로 가거나 가는 건 가는데 열렸다 닫혔다에 대한 이 비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깨지는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그때 딱 생기지. 자 인사하시죠. 성하 하유 라